요즘 대출 이자 부담 많이 느끼시죠? 그런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자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그만큼 금리를 깎아주는 건데,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울산 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. 20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데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자신의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심사 결과 이전보다 0.03%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습니다. 지난해 승진으로 연봉이 올랐고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가치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. 고객들에게 유무선 전화, 문자 메시지 등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. 이처럼 지난해 소비자들이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88만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23만 4천여 건이 통과돼 27%, 10명 중 3명꼴로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고객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알아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비율은 은행에 따라 10%대에서 90%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, 은행권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대면 신청 등을 도입한 일부 은행에 신청 건수가 몰리면서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은행마다 심사 기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올해부터는 은행이 먼저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의무 시행되면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심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.